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가 했더니 한 달 만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혼잡해졌죠. 남은 21년 12월이 지나면 22년을 맞이할 때 코로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칭찬입니다. 칭찬이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평가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칭찬의 힘은 칭찬에 내재된 자신감을 이끌어내어 잠재력을 깨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두 번째, 칭찬의 한마디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두려운 마음에 평온과 신뢰를 주며 상처난 자에게 휴식과 힘을 준다 했습니다. 입으로 먹는 보약은 웃음이고 귀로 먹는 보약은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 작가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으로 두 달을 산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배부르게 하고 칭찬을 먹으면 마음을 배부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의 3관 공식. 첫째는 관심이요. 둘째는 관찰이요. 셋째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칭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칭찬의 4단계. 1단계 아부입니다. 하는 사람은 나쁘지만 듣는 사람은 좋다. 예를 들어 머플러가 이뻐요.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 외적 칭찬. 머플러가 여사님한테 정말 잘 어울리래요. 반응 단계 2단계. 3단계 성취 업적. 관심 단계. 칭찬을 많이 하는 감독이 훌륭한 운동선수를 길러낸다고 합니다. 4단계 성품 자질. 진솔한 단계. 성품은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한다. 둘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셋째,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넷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한다. 다섯째, 사랑하는 마음을 대하듯 칭찬한다. 여섯째,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한다. 난산으로 태어나서 불길하다는 평가를 듣고 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3살이 되도록 말을 잘 못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으나 다행히도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말문이 터졌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었어도 이 아이의 말투는 유창하지 못했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교해서 언어 발달 속도가 느렸습니다. 지능이 낮고 교칙을 잘 지키지 않아 담임선생님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도 이 아이와 친해지기를
꺼려 했습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앞으로 이 아이는 성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상심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기분 전환도 시킬 줄 겸 교회로 아이를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저기 있는 나무가 무언이 몰라요. 큰 나무는 사바나무고 작은 나무는 전나무다. 저 둘 중에 어느 나무가 좋아 보이니? 그거야 키가 큰 사바나무가 크죠. 틀렸다. 나무란 빠르게 자라면은 목질이 푸석푸석하고 느리게 자라면은 목질이 단단해서 더 가치가 있단다.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나무 앞에 가서 섰습니다.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천년지기 전나무는 풍성한 가지를 자랑하고 왕성한 생명력을 뿜어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올려보면서 아버지 저도 이 나무처럼 자라라는 거죠. 느리지만 영원한 하늘 높이 솟는 전나무처럼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안 하고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끙끙거리고 작은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친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친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랑하면서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잘것없는 의자지만 저걸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완성했다는 데에서 아버지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계적인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게 11월 25일자 신문에 기사된 겁니다. 1913년도에서 1914년도 동료와 함께 연구한 54쪽 기록 노트가 프랑스 경매소에서 과학 문서로서 최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156억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칭찬은 아이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칭찬 많이 하고 사세요. 칭찬의 공식 1. 눈을 본다. 2. 이름을 부른다. 3. 칭찬을 한다. 4. 증거를 이야기한다. 칭찬이 좋은 이유. 첫째, 칭찬을 할 경우엔 그 후에도 꼭 칭찬 들을 일을 한다. 둘째, 한마디의 칭찬은 엔돌핀을 생성시킨다. 셋째, 자기 자신부터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남을 칭찬할 수 있다. 네 번째, 칭찬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바꿔준다. 다섯째,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칭찬의 주의사항. 칭찬 후에 비난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을 먼저 하느냐, 칭찬을 먼저 하느냐. 칭찬을 먼저 하느냐, 비난을 먼저 하느냐 이러는데 칭찬 후에는 비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담되는 칭찬은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칭찬한다.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습니다. 봄 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 즉각 칭찬한다.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 세 번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칭찬의 말은 에너지를 확대시킨다. 칭찬은 약한 육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두려운 마음에 평온을 주고 상처난 신경에 휴식과 힘을 준다. 칭찬은 기쁨의 에너지를 확대시켜준다. 칭찬은 길어 먹는 보약이다. 까치밥.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런 풍경이 많을 보죠. 예. 까치는 겨울이 되면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산다고 합니다. 한 겨울에 혹한이 오면서 폭설이 내려서 까치들이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까치들 수백 마리가 동사한 것을 발생했습니다. 그 이듬해 감나무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를 모를 모충이 나타나 그 가을에 감을 하나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농부들은 까치가 있었으면 벌레로 인한 재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가을에 감을 수확한 나머지 까치밥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잡수시면서 더 그리운 것이 친구 있죠.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날 찾는 사람도 있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가끔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고 있는 이 시간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어르신들, 이 해가 가기 전에 소식 전해볼까요? 강의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